대한민국 현 시대의 진정한 정치 지도자 김문수. 멸공.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 윤항중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현 시대의 진정한 정치 지도자 김문수에 대하여 구하고자 합니다. 김문수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현 시대의 진정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통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김문수는 좌우 이념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좌파 우파의 이념을 초월할 수 있는 경륜을 갖춘 매우 훌륭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광복 직후 젊어서 공산주의에 심취하지 못하면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도 공산주의에 빠져 있으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유토피아적 이상을 외치는 공산주의는 솔직히 많은 젊은이들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김문수는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 시절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구로공단에 의장 취업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편에 섰습니다. 김문수는 한일공업에 취업하여 노조운동을 하면서 임금 체불의 관행을 없앴습니다. 김문수는 1986년 인천 5.3운동으로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의 동지였던 심상정의 위치를 끝까지 말하지 않아 운동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김문수는 노동운동의 선두, 좌파운동의 대부, 레닌과 같은 혁명적 지도자로서 한때 좌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독일과 소련연방이 붕괴되고 북한 주민이 노예와 같은 삶이 알려지자 곧바로 전향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우파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틀이든 사흘이든 충분하게 국민적 검증을 거쳐 김문수가 부적격자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은 하루도 채우지 못하고 인사청문회를 스스로 중단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인 의장 전입, 성추행, 땅 투기 등의 재반 문제는 김문수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도 않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은 김문수 의원의 과거 발언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결정을 안 받아들이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김문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은 한다. 그러나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그 과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제주 4.3 사건을 좌익 폭동이라고 표현한 김문수의 과거 발언에 대해 질의를 하자 김문수는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남노동에 의한 폭동이라고 당당하고 명쾌하게 답하였습니다. 민주당 박홍백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김문수의 과거 발언과 관련하여
현재도 같은 견해인지를 묻자 김문선은 분명히 같은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박홍배 의원이 그럼 우리 부모님 후보자 부모님의 일제치하 국적이 다 일본이냐? 라고 묻자 김문수는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면 일제시대 때 국적이 한국이냐?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일제시대의 공무원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의 국적이 한국 국적이었는지 일본 국적이었는지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김문수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였고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라는 이전의 윤건영 의원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라고 답하였습니다. 세월호 해상교통사고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우려먹는 짓거리는 매우 잘못된 구판이라는 지적도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통쾌무비의 대명사 김문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 덕목을 지니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좌우 경륜을 갖춘 소신과 철학이 남달리 뚜렷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 어느 누구처럼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는 비겁하고 음흉한 정치인이 결코 아닙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저와 함께 구호를 외칩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필승!